항상 정말 풀로 투쟁 많이 하시고 고전 분투하시면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재판에서도 승소하시고 항상 투쟁하시는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 오늘 뭐 제가 또 우리 신문에 사설을 오랜만에 제가 써봤습니다. 사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부정선거를 지지하면서 이건 뭐 부정선거는 100% 뭐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간 보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설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핵심, 우리가 지금 구름에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취재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얻은 결과로 팩트를 말씀드리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 증거, 부정선거의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 뭐 배춧잎도 있고 뭐 도장이 이상하네. 그 다음에 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봉인지, 그 투표함에 봉인을 하는데 이 봉인지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파란색 봉인지 보셨을 겁니다. 서명하고 거기에 관리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죠. 관리번호가. 그럼 관리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그건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결과하게 그 2차원 바코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다 국민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QR코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하고 대법원, 이 대법관들만 2차원 바코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2019년도에 국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국회에 가면 입법 조사관이 있는데 이 조사관들의 보고가 국회의원들한테 다 됩니다. 그 자리 현장에서. 김세환 그 당시 그 총장. 차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무차장이었는데 앞에서 입법조사관이 국회의원들 다 여야 앞에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그 입법조사관이 말하기를 지금 바코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쓰고 있는 것은 QR코드지 이건 바코드가 아니다. 1차원 바코드가 아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그 1차원 막대 모양의 그래프라고 이렇게 가로를 열어가지고 바코드에다가 그 가로까지 열었습니다. 가로까지 열고 막대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그래프라고. 이건 뭐냐면 법에 그 모호성이 있을 때 이제 특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코드의 종류가 여기 저 선관위 얘기하는 것처럼 2차원 바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코드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관위에서는 이런 바코드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 규정이에요. 가로 열고 한 것은.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그래프. 이게 1차원 바코드인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입법하고 2014년부터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벌써 2019년도에 여야가 공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입법조사관이 불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랬을 때 그 김세환 그 당시 사무차장은 지금 바로 변경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 그 김병관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김병관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주 그 이쪽 선거 분야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밀착한 관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세력들도 물론 있죠. 자, 그래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그 얘기할 때 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요번에 사용하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요번에 그 입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겠다 그랬지만은 그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효과는 뭐냐, 입법조사관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죠. 그 법에 지적사항을 받으면 사실은 지적사항을 받으면 시정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QR코드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그 당시 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그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도도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회의 그 당시 의사 일정이 그 회의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아닌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불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대법관,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이 대법관이죠. 그다음 검찰, 경찰, 그다음에 여기 국회의원들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재능은 아예 그 정말 상상 초월할 거라 이렇게 보고 이미 그렇게 QR코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피해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있는 게 이 재판에서 QR코드가 마치 대법관들이 사용해도 되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하고 언론에서. 여기에서 언론의 그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제로 법 쪽에 주신 기자들이라든지 중앙선관위의 취재를 조금만 하면 이건 뭐 사용해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언론이 작용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재해서 기사를 쓰지 않고 받아쓰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과학적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적인 조금 얘기를 조금 네, 여기 좀 계신 분들한테 조금 상세하게 하려고 조금 시간을 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무슨 세력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했다고는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수의 직원들은 모릅니다. 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모릅니다. 이것은 그 아주 제한적인 그 사람만 뭐 접근이 가능한 개인정보 관리관이라고 있어요. DBA 관리자, DBA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그 정보 관리를 하는 그 부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기반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 운영과 그 다음에 그곳을 이제 통과하는 데가 선거국입니다. 현재 그 선거국장은 조규영 국장인데요. 2020년 4.15 총선 때 선거 1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벌써 이제 선거국장까지 됐고 그 사람이 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최고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다시 선거국장으로 지금 현재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조규영 현 선거국장 같은 경우에는 관여자입니다. 봤을 때 이 사람은 부정선거와 밀착한 관계가 있고 지금 선거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거기서 이제 밝혀낸 것이 지금 뭐냐. 지금 재검표하면서 드러난 거, 그건 뭐 너무나 그 당연히 이 재검표를 이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이 나고 바로 결과 발표하고 그걸로 끝내고 바로 이 그 적파에 이 불법 가짜 국회의원들을 묶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법률 그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으면은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래서 자유자를 빼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K-voting을 통해서 이 K-voting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전자투표입니다. 이거 완전히 전자투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작이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투표를 어디까지 하느냐.
지금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그리고 국회 의원, 그 다음에 대선은 이제 이렇게 감시가 좀 하지만은, 고 이하, 그러니까 교육감, 그 밑에 있는 선거들도 대부분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하는데 전부 그냥 K-보팅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선거, 아파트 주민대표 뽑는데, 그 다음에 뭐 소속한 그 무슨 조합장 뭐 이렇게 뽑는데 전부 K-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K-보팅 그 시스템이 굉장히 그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전문, 국제적인 선거 전문가,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고, 이 전 세계에 그 손에 꼽히는 우등하는 국제선금 선거 전문가의 말을 보면, 지금 우리 그 한국에서 쓰는 K-보팅이라든지, 여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 투표지불이 불법,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그 다음 통합 명부 시스템에, 그, 소스코드 그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너무나도 그 아주 아마추어적인 그런 수준의 불법 선거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그 언론들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인데. 오히려 그 이준석하고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뿐만 아니라, 그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도 하지만은, 전개를 대하겠다는 이런 그 과장법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부인하고 있죠. 그러나, 이준석이, 어쨌습니까? 그 뒤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 50대 50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있었지만은, 조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준석은 당대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도 이제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여론조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론조사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어준이도 지금 여론조사 기간을 만들어졌습니까? 그 이름도 없는 그 여론조사 기간에 의뢰해가지고, 이준석이가 나경원, 그 당시 그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준석보다는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그 일반 여론이라든지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잡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1등을 한 상태로 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조작해서 당대표가 됐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어떤 그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준석뿐만 아니라 지금 유승민 같은 경우에도 그 활동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보수 진영의 인사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그냥 당연히 들죠, 그죠? 행보를 보면.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중요한 얘기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거 잘 이렇게 우리 유튜버들께서 잘 그 지지하셔가지고 짧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을 당일 선거하러 가면은 그 투표장에 가면은 그 선거의 명부가 있습니다. 우리 다 보이죠? 그걸 놓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 확인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전 투표할 경우에는 그 사전 투표장에 가면은 신분증을 제시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받아요. 그걸 받고 본인 확인기라고 하는 그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것은 스캔해가지고 읽어버립니다. 그 EBG 파일로. 그래서 그것이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선으로든지 아니면 유선으로라든지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죠. 전송이 되면은 그 컴퓨터가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사전투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곳에서 언제 어디 가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지 이중 투표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순식간에 알아보는 거죠. 이미 스캔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통합명부 시스템에서 아, 이 사람이 다른 데서 투표 안 했구나 선거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 이제 컴퓨터 용어예요. 트랜잭션이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해서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돈 현금 찾을 때
카드를 집어넣으면은 그 한 번에 프레젝션을 걸어놓으면은 다른 일들은 못해요. 출금 받는 그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게 프레젝션을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으면은 그래 되면은 신분증을 인식한 그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투표 그 옆에 바로 본인 확인기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아까 그 신분증이 들어가 있고 프랜젝션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1년번호 31자리인데 뭐 앞에는 다 빼고 나머지 뒷자리 7자리 수가 여러분들 고유번호예요. 네? 그래서 그 고유번호하고 신분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전투표 용지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컴퓨터 용어입니다. 커밋을 해주면은 이제 한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백지에 이게 백지라고 하면 백지에 신분증이 있는 거예요. 신분증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간 31자리 숫자가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트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죠? 순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그 이게 만약에 2만 명이 투표를 했다. 사전 투표에서 했다. 그러면 1만 장이 그대로 그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통합명부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게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사실은.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사전 투표지를 보면은 이제 누구의 투표지인지를 아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어떻게 조작값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전 투표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애썼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자료로 이미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 4.19 혁명 때도 김지월 열사가 마산에서 그렇게, 체류탄에 비참하게 이마에 정통으로 이제 박혀가지고, 바다에 떠있는 것을 구했다기보다도 발견했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서울 그 당시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말 그, 지금 학생들은 좀 그때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 당시는 학생들,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보니까 이 학생들, 대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여러분들, 뭐,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국회의사당이 여기 서울특별시 의회죠. 의회까지 와서 설득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의원들이 부총장하고, 아마 부의장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여기 종로 바닥에서 카페들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이 학생들보다 참 우리가 학생들 벌 면목이 없다 이렇게 또 한 것이 있었고 그 당시 그 나온 시가 또 있습니다. 조지은 시인의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겁했다 어른들이 비겁했지만은 학생들이 불의에 한 거에서 이렇게 떨쳐 일어나는 것에 정말 그 우리가 미안함을 가지고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것이 같이 연결돼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 하야하셨죠. 스스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부정선거와는 무관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언론이 보도는 해줬습니다. 그거를. 그랬는데 지금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이. 확장이 이게 지금 그 당시 1960년대와 지금 2022년 현재와 굉장히 다른 건데 그러면 다르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계속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압박을 해 가고 있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 대법관들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선거, 그, 재검표라든지 검증기간 중에 이 판사들의 아주 그, 정말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 증거를 그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을 끌어서 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변호인들이 얘기하는데, 그, 보관 중인 것을 봉인지를 보니까 보관했는데, 봉인을 뗐다 붙였다는 흔적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변호인들의 증언이에요. 자,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이게 정상화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이 전도사, 전파, 그죠? 파수꾼이 돼가지고 애를 써야 돼,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자유를 만져갖고,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하는 것도, 제가 지금 취재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단순한 그런 그 기사 1, 2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도의 그 작업, 그, 기법을 통해서 이런 그 증거들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나오는 그런 그 보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또 이게 나오면 바로 기사화하지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저는 정보가 나가는데 그쪽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전체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나 중간중간에 힘이 되고 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보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 사전 투표자의 신원정보와 그 일련 번호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개인정보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은 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국가에서의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UN의 MSD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 그 조사, 그러니까 유권해석은 개인정보라고 내렸습니다만은 같은 기간 내에 조사총괄과라고 조사를 하는 조사총괄과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늦추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또 정보를 주면은 거기 가서 그 법과 원칙대로 하면은 수사가 조사가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 그게 안 됐을 때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UN 아까 얘기했던 UN인데요. 인권침해입니다. 개인정보 그리고 투표에 있어서 이 익명성 비밀선거의 원칙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나 있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익명성,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한 그 우리가 또 작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이고 그리고 경제 규모로도 좀 10위권을 달리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수준 있다 그리고 나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낙제선이죠. 그래서 이것이 외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외신하고도 지금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것이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외신의 큰 그 BB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필리핀도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나 이 경험한 국가가 이미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는 이거는 그 대장동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총과 폭탄 없이 이 한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것을 목도하셨었습니까? 지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우리를 보고 정말 과거에 항거했던 정의로운 우리 젊은이들처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활동을 해주셔서 이 나라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예. 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맞아요. 지금 그걸 다 좀 이렇게 대강적 뉴스를 좀 듣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서 알겠는데 소위 말하는 정치 끝발이 때는 위에 높은 분들은 다 사전투표를 해요.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 대통령이었든 누구든지 끝발이 때는 사람들 다 사전투표해요. 그 사람들 다 무식한 놈들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 답변하면 되나요? 예. 아. 자, 이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둠이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위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컴퓨터 보안 쪽입니다. 이게 관계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안 해줍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 합니다. 일상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학생, 그러니까 이 보안 쪽에, 컴퓨터 보안 쪽에 공부를 1, 2년 정도만 하면은 그 소스코드가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거든요. 이게 그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건물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신원정보하고 1년 번호가 A4 형식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전투표를 보면은, 투표지를 보면 누구의 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말을 한다면 개표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투표지를 가지고 기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4월 동안 보관되다가 개표장에 가면은 투표지 분리기를 또 지나가는데 거기서도 스캔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스캔이 문제가 아니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국민의힘당 후보 시절에 사전 투표를 동조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말씀하셔야지 왜 안 스캔 얘기를 해? 아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메커니즘을 이제 우리가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만 검찰총장 때 이 그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소송만 하더라도 200건이 넘어가요. 전국적으로 이 부정선거다. 근데 수사를 단 한 건도 한 바가 없습니다. 실질적 신사 그 조사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놈들이 바로 범인이고 당사자지.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요. 보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이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맞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이제 얘기하고 다니십시오. 아니 얘기하죠. 그리고 저도 아니, 얘기하죠. 이거 얼마나 많이 하고 아니 얘기는 하는데 제 말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안동데일리에서 오히려 대서특보에서 매일 그 역할을 보도를 해야지. 오히려 언론에서 안 하고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 네, 그래서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이 기득권, 정치권은 이미 다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어둠에 한국에 두려워진 이 어둠을 여기 계신 분들이 밝은 빛을 발해가지고 여기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전파를 하셔가지고 분노가 촉발되게 해서 이 지금 지도자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정말 예 우리 새로운 정치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다시 재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질문은 따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적으로 여쭤보시면 되고요. 이따 끝난 다음에 개인 자리에 식사하신 자리에서 두 분이 같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연사님은 우리 항상 오셔서 좋은 강의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이신 조석춘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분위기가 차분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네요.
참 우리 저 총리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잘 뻗어나가면 우리에게 G2로 갈 수 있는 국방료로 하면 G2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G1이 되는 것은 결국은 방위산업이 열어서 G1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항공기가 거의 뭐 방위산업 분야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헌법 33조에 보면 그 1항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세 번째 조항을 보면 방위산업 분야는 노동자 운동을 할 수 없다, 제약할 수 있다 하는 구호에 지금 거기에 노출된 기업들은 지금 거의 생사를 지금 그 허우적거리는데, 이번에 신년이 돼가지고 9일 동안 그리고 대체 휴일까지 합치면 11일이 놉니다. 논다는 소리는 뭡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노조가 점령하니 그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조가 점령한 건 그렇다면 그럼 노조 혼자뿐인가? 그 사람도 믿는 게 있죠. 민주당하고 같이 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조충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뿌린 씨가 다 거둘 때인데 이거 뭐 다른 데서 뻘거락거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아주 위기입니다. 우리 7년간 우리 터키 들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과지 사장 붙들고 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주인이 뭡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그 노조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됩니다. 국민 못 지면요 노예로 가야 됩니다. 노예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참 가까운 이유 있습니다. 저기 중국 사람은 공산주의, 그거 헛소리입니다. 사회 선제가 확실히 안 돼 있는 나라에 그게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회적 선제가 없는 나라는 국민이 좀 쉽게 말하면 쥐새끼들이 행진다. 그렇죠. 나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오늘부터 나가서 뭐 종이 줍고 해야죠. 그러면 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삶이 뭐 형편없습니다. 그 사회적, 미국 사람들이 사회적 그렇게 중요한 거는 생명, 자유재산이 없으면, 그 다음 재산이 없으면요, 민주주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간을 빼줄 듯이 하면서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은 막 밟아버립니다. 아주 사정없이 밟아버립니다. 사정없이 밟아. 자, 그 사정없이 밟는 게 희생자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민주당이 앞서고 민노총이 앞서고 민주당이 뒤에 있다는 거. 참 이게 비극입니다. 종북 성향, 종족적 민주주의, 그런 겁니다. 그 처가하기 전에 기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을, 그 성경 말씀을 하나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인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최초의 왕입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베냐민 아주 12지파 중에서 가장 아주 열악한 지파 중에서 사울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왕은
왕이라든가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전문성과 그 다음에 지성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계 경쟁력이 막 떨어지잖아요. 농생산이 안 오라고. 정부에서 그냥 막 무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월이,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은 사월을 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지파들이, 우리는 종족적 민주주의 12지파 계속 해봐도 안 된다. 맨날 그냥 그, 언약궤, 신의 궤 그것 때문에 뺏기고 찾아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만 죽고 이제 슬프다. 이거 안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 국가는 사직이라고 합니다. 동료 사직이라면 사직은 사는 토신이고 곡은 사직은 곡신입니다. 이게 국가라는 얘기는 영토가 중요하죠. 요즘은 뭐 상업을 하는 게 영토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지방 화폐다 뭐 이게 결국 가는 게 이게 그 연방제 통일안을 지금 내놓고 뭐 헌법 전문에도 5.18 또 집어넣고 뭐 자유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연방제 통일안 지금 많이 말씀드린 그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그 영토와 부속 도서 그거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요 북한 좋죠. 선전성동하면 우리 국민 이 국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넘어가요. 그걸 노리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걸 내가 그 기업체 생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방위산업이 이렇게 육성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어제 그저께 내가 ADD 있던 사람하고 인터뷰 좀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있을 때도 그 말 못하고 또 나왔어도 말 안 하겠다고 사인했기 때문에 말 못한 거예요. 그게 방위산업.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말이야 방위산업 그 뭐 그냥 브리핑을 북한도 안 넘어가 버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수출관행 세워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 불러놓고 그냥 뭐 별 수 없이 다 잘 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방위산업을 육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데 기업 봐요. 탈원전 그게 문재인 정권에 했는 거 아주 전형적인 발언이냐. 그리고 탈원전에 있던 기술자들 중공에 얼마나 넘어갔어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거죠. 저도 아시겠죠. 탈원전 그랬습니다. 자, 탈원전은 에너지 분야에 그 아주 에너지 분야를 탈원전 때문에 망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료 때문에 상당히 많죠. 그 어디 갔어요? 최저임금제하고 52시간 노동제, 중국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무역을 해도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인프라가 다 망하게 되니까 뭐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계속 무역 적자는 계속 쌓입니다. 돈이 적습니까? 우리 뭐 5천조 원 그런데 5천조 넘어요 지금. 거비도 어떻게 뭐 방위산업 말이야 뭐 K2 후회전차 뭐 K9 자주표 몇 개 팔아가지고 그거는 일반 소비 제품은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군사 그건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는데 그런데 5천조 원 어디서 나옵니까? 망하기 직전입니다. 망하기 직전.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그래 탈원전 그렇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하고 만드는 게 자동차 산업 아닙니까? 카이가 코리아 아마 에어스페이스 인스튜션일 겁니다. 자세한 KI인데 항공 우주 산업이죠. 거기에 핵심이 뭐 발사체도 있고 우주 항공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 비행기 만드는 거
공공행위 만드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은 기계산업인데 정주영 씨가 현대자동차를 만들면서 그 기계산업을 육성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 기계산업 이게 망하지면 안 되죠. 포천하고 기계산업 망하지면 그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산업이 결국은 이게 지금 배터리 문제 가지고 걸려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문제. 기계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요. LG 화학이 잘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 갔더니 중국이 다 뺐어요. 뺐어가지고 지금 배터리 그 소재 같은 건 네온가스 같은 게 1년에 55배나 막 가압이 띄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터리 사나요? 그런데 배터리가 결국은 그 인프라가 없죠. 그리고 중국의 소재 자원이 그쪽에 의존하죠. 그래가지고 대기업체 난리 났죠. 미국은 지금 그 소재 산업 중국 테슬라도 그거 중국 제품 안에 들어가는 거 빼라. 안 그러면 영업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허용하겠어요? 허용하겠어요? 안 할 거라고. 그러려면 뭐예요? 우린 중국한테 중국 1위예요 지금 배터리. 예. 그러니까 우리 기계 산업은 배터리 산업이 쌓 배터리 하면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완전히 그냥 그 새로 하면 그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야단 났어요. 이제 막 해고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기업체가 야단 났습니다. 이제 뭐 세계를 돌면서 그 자원을 구하려고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적을 걸었죠. 딴지를 걸었습니다. 너 미국은 말이야. 너 자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자연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그 임금 어떻게 착지했어? 미국에 걔들 재산 줬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인간은 뭐 돈도 안 줘요. 그냥 거의 공짜로 해가지고 그냥 국가가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거 너 밟아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 배터리는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원전, 자동차 산업도 막 붕괴되는 실정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나왔어요. 반도체. 반도체는요, 이게 센서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지금 뭐, 파운드리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국회에서 말이야. 여당은 20% 감면하자. 그러니까 여당 국회에 통과시키기 8%예요.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25%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 미국은 설계가 잘하고 네덜란드는 기계가 있고 일본은 소재가 있고 중국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모리 아닙니까? 이재용 그 회장인데, 근데 파운드리라는 게 설계가 모자라니까 이게 뭐 아무 노력해도 미국의 힘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의 방위조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그 지금 독수리 훈련 그러는데 그 독수리 훈련도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워가지고 저거지 하면서 파랑스러 가지고 이 기술 뭐지? 영국 가서 이 기술 뭐지? 수서가지고 지금 방위산업이 육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전자산업이 그렇게 육성돼 있는데 그 TSMC 같은데 결국은 TSMC가 그 법인세가 10%. 그리고 미국은 뭐 지금 뭐 반도체는 육성시키기 위해서 뭐 세면 감면해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금이 법인세가 25% 지방세
27.7%, 27.5%입니다.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 반도체 산업 중에 육성을 하는 국가 중에 이런 그 세율이 이렇게 높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지금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이걸 국회에서 이게 반도체 육성을 해가지고 이걸 좀 띄워줘야 되는데 GNP의 20% 해가지고 깎아먹을 때는 언제고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자본과 혐오증에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7.5% 하는데 이 위기에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모든 산업이, 기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GDP의 20%를 가지고 깔고 먹었잖아요. 먹고 힘들 때 반도체는 도와주면 어때? 반도체는 도와주면 어때? 그런데 국회는 못 도와줄 때. 그러면 그 세금, 걔들 세금 받아 뭐 했어요? 국회 300명. 월급 올려주고. 월급 올려주고. 그리고 그 밑에 몇 명이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민주노총이, AI로 들어가면 민주노총이 뭐 그렇게 필요해요? 이런 상황. 아주 이제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막 소련에 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게 뚫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도 막히고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데 국회는 뭐 합니까? 뭐 국회는 뭐 합니까? 이게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거 날라갑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기본권, 생명, 자유재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물적 인프라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 말은 민주노총이 국회가 이 짓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모시기 싫다는 소리예요. 그럼 날아가는 게 뭐예요? 영토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항의 방위조약이 1954년 11월 18일 날 그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미국이요, 그 항의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고 뿐이잖아요. 그걸 하고, 하려고 자기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바지깔이 붙들고 그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이 육성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세계 1위도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 거지 만들고 저 밑으로 북한 종족적 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족 등 그것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싫다고, 왜 싫다고 탈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 왜 가? 누굴 위해서? 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좋은 말씀 해주시는 조석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